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. 사격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. 여러 유튜버 분들이 좋은 총들은 뭐, 새 총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. 한국 분도 많으시고요. 예. 저도 뭐 그거 잘 보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도 총에 관심이 많은 걸 알게 됐어요. 한국은 뭐 총기 청정 지역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은 뭐 실총을 만져볼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. 군대 아니면요. 그래서 그냥 좀 한국과 관련 있는 역사적인 총들을 몇개 갖고 있어서 그런 것좀 분해해보고 그냥 뭐 한번 쏴보려고 구입했어요. 예, 이 총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쓰던 거, 아리사카 99식입니다. 근데 이 총은 뭐 2차 대전 때 미군이 에만게란드 쓸때 일본 사람들은 익었었죠. 일본 총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 총은 좀 특별한 게 있어갖고요. 이 총은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. 인천 부평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물론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지배하던 때니까 뭐 정확히 한국 국적은 아니죠. 뭐 일단은 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스타 표시 같은 게 있죠? 이게 심벌인데 이게 한국 인천 부평 조병창에서 만들었습니다. 찾아보니까 인천 부평 조병창은 1923년도부터 뭐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만들었고요. 타입 38식도 생산했더라고요. 인천 마크 찍힌 거 제가 한번 봤어요. 38식인데 저 스타 마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99, 99식, 네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이게 어쨌건 한국 사람들이 만든 총이거든요. 45, 45년도니까 뭐 이거 갖고 한국 사람들을 뭐 어떻게 뭐 나쁘게 하거나 뭐 공격하거나 그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랬으면 좀 화나죠. 근데 단지 그냥 일본에 미국 사람하고 좀 싸웠을 때 썼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일본이 핵폭탄 맞은 다음에 이게 처음에 국군 조선 경비대인가 글로 넘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, 갔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썼을 수도 있고요. 하여튼 이거는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지금 인스펙션이 필요합니다. 이걸 전부 분해해 갖고요, 한번 실총으로 한번 쏴보게요. 예, 그냥 뭐 닦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한번 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좀 의미가 있는 쪽에 총알 올려주는 팔로우 그 스프링 있거든요. 그거 이렇게 캐치하는 건데 이쪽이 부서졌습니다. 파트가 부서졌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볼트 부분 있죠. 볼트 부분 여기가 파이어링 핀하고 스프링 미싱됐고 여기 노브가 있어요. 그것도 미싱됐습니다. 그거는 좀 따로 한번 구해보려고 하고요.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것도 프론트 사이트인데 이것도 안 그렇고 이거보다 더 상태가 좋은 총은 많은데 다 일본에서 만들었어요. 이 총을 제작을 한 8군데에서 만들었는데 6군데가 일본, 하나가 한국, 하나가 중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건 저한테 좀 한국 거라서 이 총을 구입해야 되고 이 총을 한번 살려보려고요. 예, 보셨나요? 보여드렸나? 예, 여기 별표 포시가 있거든요.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앞에 무슨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. 이거는 40 시리즈입니다. 이 아리사카 99도 뭐 무슨 시리즈가 많은가 봐요. 더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프로 접어가고 폴딩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인천에서 만든 건40 시리즈만 만들었다고 돼 있더라고요.
그렇습니다. 한번 찍어볼게요, 계속.